내가 피자하고 치킨을 파는 데였는데, 치킨은 후라이드로 시키고, 피자를 무슨 시리프, 통새우 시리프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 딱 받았는데, 딱본 순간? 아니, 피자에 새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왜 새우가 없지? 뭐지?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때렸어. 띡띡띡띡 때려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거기 피자 메뉴가 잘못 온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무슨 통새우 피자 그거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래서 내가, 네, 맞아요. 근데 새우가 없는데? 이랬더니, 잘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잘 찾아보래. 그래가지고, 통새우 시림프인데 새우가 없는데 잘 찾아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잘 찾아봤어. 뒤적뒤적거리니까 새우가 있긴 있더라고. 근데 칵테일 새우 아시죠? 볶음밥에 들어가는 칵테일 새우. 근데 그 새우도 또 그걸 조샀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개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볶음밥에 들어 잘라서 그걸 중앙에 하나를 얹어 놓은 거야. 그 칵테일을 잘라서 중앙에 딱 얹어 놓은 거야. 그 아무리 파헤쳐도 그게 보이냐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이거 사진은 너무 다르다. 이거 통새우라고 하는데 이게 통새우냐? 이랬더니, 자기 레시피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오히려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야. 아니, 시킨 거 제대로 나갔는데 왜 자꾸 전화해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냐고. 나는 되게 정중하게 말을 했거든. 그냥 너무 그렇게 자기가 막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전화도 되게 불친절하게 받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열이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다음날 그 본사에다가 전화를 걸었어. 그래서 본사에 얘기를 했어. 또 본사에서 딱 보더니 사진 보더니 죄송하다는 거야.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 레시피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보내주는 새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 본사에서는 새우를, 정상적 새우를 판다는 거야. 그 지점에다가. 근데 거기에서 그 새우를 조금만 사고, 칵테일 새우를 그냥 다른 데 사다가, 그거를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나 봐.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해결을 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연락을 주세요. 이랬어. 근데, 다음 날이 돼도 연락이 없고, 다다음 날이 돼도 연락이 없고, 3일째 되는 날도 연락이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받아.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해결이 됐냐고. 그랬더니, 아직 해결을 못 했대. 나중에 해결을 해주겠대. 너무 일이 밀려있대. 알았다. 일주일이 지났어. 전화를 했어. 근데,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 알죠? 처음엔 까먹은 것 같아. 그거 해결했어요. 통화했는데요. 그 지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2, 3일이 더 지났나? 연락이 또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안 받는 거야. 아무리 걸어도 안 받아. 본사에 또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안 받으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거 일부러 내 전화를 돌리는 것 같은 거야. 날 차단 건것 같은 거야. 본사에서도. 그래가지고 내가 어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저 죄송한데 왜제 전화 안 받으시냐고. 제 전화 차단 건거 아니냐고. 제몇번 전화했냐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 하시냐고. 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저 이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뭐 소비자 고발센터부터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다 내가 민원 처리 다 넣을 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뭐 하라면 하라는 식인가 거예요. 저희가 뭐 처리 중인데 어쩔 수가 없네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뭐 화가 나는 거야. 본사에서까지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알겠어요. 그리고 끊었어. 끊고 나서 인터넷을 찾았어. 근데 뭐 소비자 고발센터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제일 무서운 데가 공정거래위원회래. 인터넷 찾아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찍으면 그 완전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내가 소비자 보호 거기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민원을 또 보니까 한 번에 넣을 수 있더만. 글을 하나 써서 여기저기다 한 번에 넣을 수 있더라고. 클릭만 해가지고 한 번에 민원 넣을 수 있길래 내가 다 넣어버렸어, 진짜. 내가 원래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다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결 중에 있었다고.
자기는 뭐 해도 상관없다더니 막 빌빌빌 막 그러는 거야. 이걸 어떻게 원하냐길래 다 필요 없고 우선 사과하고 환불해달라고 그랬어. 환불해달라고 그랬더니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들어왔는데 피자값만 들어왔더라. 피자하고 치킨하고 같이 팠는데 피자값만 딱 들어왔더라. 근데 그 딱 들어오기 전에도 그 지점 있죠, 그 싸가지 없었던 지점, 그 싸가지 없는 지점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저기요, 저희 그 음식 팔았던 음식점인데요, 지점인데요, 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뭐 억울하시면 제가 그 새우를 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갖다 드리면 될까요? 막 이러는 거야. 나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뭐 죄송한데요 근데 별로 사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 저기 대기라면 피자 거기서 얻어먹고 싶겠어요? 거기에 침을 뱉을지 거기다 벌레를 집어넣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죄송한데 그냥 현금으로 그냥 입금해 주세요.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문자로 남길 테니까 이번으로 남겨드리면 되죠?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돈이 입금이 되는데 피자값만 딱 들어왔더라. 내가 그 뒤로 그 본사든 지점이든 난 거기 안 먹어.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먹고 주변에도 누가 시킨다 그러면 난 노발대발. 거긴 절대 시키지 말라고. 왜냐면 본사부터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거긴 시키지 말라고. 너무 싫다고 딱 얘기하잖아. 그래 맞아 침 뱉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데 아니 그렇게 싸가지도 없고 그렇게 막 나가는데 피자에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뭐 피자 한 판 더 먹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도 되게 좋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면 뭔 짓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러고 그 본사에선 전화가 왔더라고. 혹시 지점이랑 잘 해결이 됐냐고. 그래가지고 잘 해결이 됐다. 어딘지는 짐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체인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 해결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이러더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저 죄송한데 다른 건 모르겠고 공정거래위원회 그 글만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 다 괜찮대.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소비자 고발원에 뭐 넣는다 어쩐다 하니까 그래 할 테면 해봐 깔 테면 까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넣을 줄 몰랐던 거지. 그게 진짜 위협적이긴 하나 봐. 인터넷이 약간 블로그에 힘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달라고 하는데 나 안 내렸잖아. 안 내려줬잖아. 어쨌든 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고 지점도 본점에다가 뭐 이거 사야 되고 뭐 인테리어 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너무 태도에서 화가 난 거야. 근데 좋게 좋게 말을 해서 그냥 아니 적어도 거짓말을 쳤어도 막 뭐 새우 그거 뭐 그게 레시피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뭐 제가 저희가 레시피를 좀 개선하더라도 좀 더 질 좋은 뭐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아니면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아 그게 레시피인데 어떡하죠 제대로 간 거 맞습니다 이랬어도 안 그랬을 텐데 뻑뻑 우기면서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거기서 화가 났던 거지. 거기서 진짜 열딱지가 올랐던 거야. 잘 찾아보시라고. 너무 화가 났어. 거기서 화가 난 거였어. 맞아, 태도가 중요해. 똑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더라.